예영택 이 세 분 선생님이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그 인간적인 면모 이런 것들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사용하던 여러 가지 뭐 안경이라든가 만년필이라든가 그에 이제 서화를 좋아하셨던 전상렬 선생님의 필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인간적인 재치와 함께 선생님들을 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100주년 기념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이번의 작품은 이제 불교적인 유연한 세계를 표현한 아주 그 인간적인 따스함도 함께 곁들여 있는 그런 작품을 많이 쓰셨고 이우출 선생님은 불교재단 대구 능인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작품 세계도 불교적인 세계를 많이 노래하신 분이에요. 여영택 선생님의 작품은 아주 독특적이고 향토적이면서 우리 말을 잘 살린 그러한 생활에 밀착된 시들을 많이 쓰신 분이었고 오남매가 다 외우는 시가 하나 있어요. 석가가 그리워 자진청암사 목련을 모니저 못 떠나겠네 보무려 얼보무려 사랑한다고 이슬비 들그들랑 하속하라네 이 운율을 늘 아버지가 이 시를 지으면서 그 운율이 매끄럽게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 보려고 그래서 그걸 하도 들으니 그 청암사라는 절을 한번 가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목련하라는 꽃이 진짜 있는지 예, 그 정도로 늘 원고지랑 살았죠. 원고지가 이불이었고 베개였고 뭐 친구였죠. 제가 전시를 준비했는 건 아니지만 준비 과정에서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열심 그 성실함 그거를 내가 못 알아줘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대구에는 많은 훌륭한 시인들이 계십니다. 수백 명의 시인들이 좋은 작품을 쓰고 있는 시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바탕이 되기까지에는 오늘 전시하는 선배 시인들의 노력이 많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도 즐겨 읽고 이분들을 기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